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달려간다. 32만 명 구독자가 인정한 먹방의 여왕 말리. 그녀와 함께할 오늘의 메뉴는? 화끈한 불향이 후각을 감싸고 우리의 미각에 진한 감동을 전하는 오늘의 음식은 등갈비입니다. 푸짐하게 살이 붙은 등갈비와 단짠단짠 양념을 좋아하는 최고의 한 끼를 선사. 진정한 육고기의 매력을 만끽할 수가 있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며 즐기는 등갈비의 무한 매력. 오감이 만족하는 특별한 맛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 화사한 연꽃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오늘의 첫 행선지에 도착. 오늘은 산림욕도 하고 몸과 마음의 힐링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벌써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이곳은 바로 도심을 벗어난 곳이 아닌 바로 본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안 되는 도심 속 사찰인 봉은사. 천연 고찰의 위상을 지켜오며 지금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절이니까 식사가 아니라 공양이겠죠? 공양 한번 하러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공양감. 봉은사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공양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와,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키오스크 기계도 있네요. 이걸로 한번 주문해볼게요. 말리의 선택을 받은 메뉴는 바로? 어머나! 이걸 다 먹는다고요? 간단하게 주문 완료했습니다. 봉은사 공양간에서는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순두부 짬뽕이 별식으로 손꼽힌다는데요. 여름 한정, 시원한 메밀 콩국수와 막국수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랍니다. 어느새 말리가 주문한 한 상이 차려지고. 와,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되지? 일단 담백한 콩국수 먼저 먹어볼게요. 소금! 소금파, 설탕파, 중도의 길을 걷는 말리. 본격적으로 공양을 개시하는데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찰국수. 어우, 그 맛은 어떤가요? 와, 다 먹었어. 와, 대박이다. 진짜 내 스타일. 절 음식답게 육수는 없지만 깊은 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와.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야무지게 클리어. 봉은사 공양간에서의 한 끼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 먹거리를 찾아 출발해야겠죠. 오늘의 두 번째 메뉴는 고기의 참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등갈비. 불향을 가득 머금은 등갈비 맛에 반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인데요. 말리도 착석. 저희는 등갈비 맛집이에요. 등갈비요? 네네. 그럼 가볍게 5인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인분이요. 아니, 5인분이요. 등갈비 5인분이요? 네. 어, 되게 많으실 텐데. 아유, 가뿐합니다. 아주 간단 일단. 일단.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5인분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5인분. 이곳에선 주문과 동시에 등갈비 초벌 작업이 진행. 갓 구운 등갈비의 야들야들한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등갈비 나왔습니다. 와, 등갈비 산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참숯으로 불향을 한 번 더 입혀주면 등갈비 구이가 완성. 등갈비 나왔습니다. 와. 육즙이 많이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와, 금방이고요, 금방. 살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우와.
아, 이렇게 얼굴만 하네요? 진짜 얼굴만 하죠. 스마일. 스마일. 안녕하십니까. 먹방 크리에이터 말리입니다. 갈비의 맛은 그냥 먹었을 때 알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찍고. 자칭 고기 마니아 말리의 시식이 이어지고 표정만으로도 등갈비의 뛰어난 맛이 전해지는데요. 육즙을 꽉 가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등갈비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육즙 가득 담은 등갈비 맛의 비밀 궁금하시죠? 주인장의 경우 사용하는 고기부터 평범함을 거부하는데요. 흑돼지예요. 보시는 것 같이 삼겹살도 많이 들어있고 또 살밥이라고 하죠. 살밥이 많이 있어서 뜯고 먹고 할 때 양이 많아서 등갈비 구이를 할 때 꼭 이 주로 흑돼지를 쓰고 있습니다. 손질된 고기는 손님 상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지금 고기를 어디에 넣은 건가요? 초벌 전에 예벌을 한번 해가지고 기름기를 빼면서 그 사이에 이 수분을 넣어서 고기가 육즙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육이었던 등갈비는 애벌 작업을 거치면서 수육과 비슷한 외형으로 변모하는데요. 기름기가 빠지면서 육질은 부드러워지고 담백함은 한층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애벌한 등갈비는 육즙을 가두기 위해 곧바로 화끈한 불판으로 향하는데요. 애벌을 했었을 때에 육즙을 가득했다면 이번 그릴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로 멋이 바삭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초벌 작업은 강한 화력으로 빠르게 구워내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만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장만의 비법과 손맛이 더해진 소스에 등갈비를 재워주는데요. 간장 소스를 넣어서 감칠맛을 더 증폭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양념에 재워진 고기는 약 24시간 동안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숙성을 마친 등갈비는 다시 한번 완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속살은 달콤 짭짤한 양념이 배어들고 겉면에는 은은한 불향을 입혀주기 위해서랍니다. 등갈비의 매력적인 자태 보이시나요? 정성이 담긴 맛있는 음식은 흡입으로 화답하는 것이 인지상정. 중력이 땅을 이끌듯 맛있는 등갈비에 미각이 이끌리는 건 당연지상. 불과의 한바탕 사수를 마친 등갈비 한 점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 말리. 등갈비의 화끈한 불향은 후각을 자극, 육즙 가득한 고기는 미각을 지배하는데요. 씹는 식감도 살아있고 이 은은하게 나는 간장향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짜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최고다, 최고. 등갈비 맛의 진수를 제대로 경험한 말리. 자, 마지막. 사장님, 네. 소갈비살 5인분 추가해주세요. 소갈비살 5인분 네. 또 추가해드릴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녹더라고요. 5인분 드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곳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고소함의 끝판왕, 바로 소갈비살. 24시간 저온 숙성한 고기에 더해지는 수제 양념은 남다른 풍미를 자랑하는데요. 주인장의 손맛은 천연조미료 역할을 한답니다. 여기에 푸짐한 인심까지. 와, 고기향이 정말 많죠. 소갈비살 나왔습니다. 들어간다. 그런데 불판 위에 고기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고기 구울 줄 알아요? 아, 저 굽신이에요, 굽신. 이 굽신 말고 이 굽신이요. 숯불 위에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소갈비살. 아우, 말리 씨, 굽신 맞네요. 심혈을 기울여 직접 구운 소갈비살 맛은 어떤가요? 와.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살짝 은은하게 나는 후추향과 마늘향이 이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는 것 같고 계속 들어갑니다. 와, 대박이다. 맛있으면 0칼로리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죠? 무장 해제된 채 감칠맛 넘치는 소갈비살 매력에 흠뻑 빠진 말리. 홀로 고기를 먹는 자만의 특권, 많은 양의 고기를 꼬치로 즐기는 먹방 스킬까지 발동! 고기가 육즙을 가득 담고 있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육즙이 팍 커집니다. 파티가 열렸어요. 무슨 파티? 육즙 파티! 입가시 메뉴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치즈와 명란이 듬뿍 들어간 달걀찜, 그리고 새싹과 쌈무가 더해진 새콤달콤한 비빔면은 기름진 속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데요. 느끼함을 잡아주거든요.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기 10인분과 국수를 먹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 마지막 고기 한 입만. 아쉬워. 와, 완벽하다, 마지막까지. 오늘 서울 강남에서 말리가 클리어한 메뉴 공개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즐겼으면 살림력으로 소화를 도와야겠죠? 도심 한복판에서 휴식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도 말리와 함께 떠난 여행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오늘도 잘 먹었어!